생물 아기가 아닌 잘 말린 아기를 어렵게 구해왔어요. 꼭 생긴 건 아기 미라 같네요. 단단하니 바짝 잘 말랐어요. 생긴 건 혐오스럽지만 진정한 미식가라면 말린 아기로 만든 아기찜을 더 선호하죠. 생물 아기보다 쫀득한 살맛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린 아기로 아기찜을 해볼게요. 일단 아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딱딱해서 자르기 어려우니까 가위와 칼을 이용해서 조심히 잘라주세요. 이렇게 위험한 부분은 먹을 때 다칠 수 있으니 미리 버려버릴게요. 자른 아기는 여러 번 헹군 다음 물에 반나절 정도 불려둘게요. 불리는 중간에 물은 한 번 정도 갈아주면 좋아요. 바짝 말라있던 아기 살이 다시 탱탱하게 살아났네요. 생물 아기와는 전혀 다른 맛을 내줄 거예요. 아기 살은 이렇게 잠시 두고 다른 것도 준비를 해줄게요. 대파는 반을 가르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미나리는 조금만 있으면 돼요. 마지막에 고명으로 올려줄게요. 이제부터 아기찜의 가장 중요한 양념 바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고춧가루는 50g이고요. 간장은 3스푼 정도를 넣어주세요. 액젓도 1스푼 넣어주고요. 설탕은 반스푼. 미원은 3분의 2스푼. 해물다시다 1스푼. 아기찜의 조미료는 선택 아닌 필수거든요. 다진 마늘은 1스푼하고 반스푼 더 넣어줄게요. 후추는 살짝만 넣어주세요. 양념 정말 간단하지요? 하지만 맛은 제가 보장할게요. 이제 양념을 잘 섞어주면 돼요. 들어가는 거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양념이 약간 뻑뻑하지만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릴게요. 아, 그리고 전분은 한 스푼 정도만 넣고 물을 살짝 부어서 전분물을 미리 만들어주세요. 물은 300ml 정도 되는 양이고요. 된장 한 스푼을 먼저 넣어주세요. 된장이 구수한 맛을 내고 아기의 비린 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물이 끓어오르면 아기 살을 모두 넣어주세요. 대파도 절반 정도만 먼저 넣어줄게요. 대파를 넣어서 대파 향을 아기 살에 입혀주는 거예요. 대파 향이 잘 배일 수 있도록 뚜껑을 닫고 한번 익혀줄게요. 아기 살이 탱글탱글 살아나네요. 말린 아기찜은 경남 해안 지방에서 선호하는 음식이에요. 아기를 말려서 보관하니 두고두고 먹고 싶을 때 꺼내서 요리하면 조리하기도 편하고 맛도 좋아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말린 아기도 맛있지만 부드러운 맛으로 먹는 생물 아기도 맛있거든요. 생물 아기로 만드는 아기찜 영상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참고해주세요. 아기 살이 익으면서 국물에 아기 맛이 배어들면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에
국물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양념에 따뜻한 육수를 5스푼 정도 부어서 잘 섞어주면 양념이 겉돌지 않고 조화롭게 잘 섞이고 양념 맛도 좋아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물이 많은 것 같지만 고춧가루가 다 흡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양념은 잘 섞어서 잠시나마 숙성에 시간을 주고 다시 뚜껑을 닫고 한번 팍 끓여줄게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푹 끓여도 살이 부서지지 않죠? 드실 때에도 쫀득쫀득한 맛에 빠지실 거예요. 이제 양념을 모두 넣어줄게요. 남겨놓았던 대파도 모두 넣어주세요. 이제부터는 양념이 살에 배어들 때까지 졸여주세요. 이렇게 살에 양념이 배일 때까지 졸여준 다음 아귀찜에 빠질 수 없는 콩나물을 넣어줄게요. 콩나물 종류에도 곱슬이, 일자, 두절 콩나물, 그리고 얇은 거, 두꺼운 거 여러 종류지만 개인 취향에 맞는 콩나물을 넣어주면 돼요. 콩나물에도 양념을 골고루 입혀줄게요. 어째 숟가락 하나로는 잘 되지 않네요. 주걱과 숟가락을 이용해서 살살 뒤집어주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살 돌려주면서요. 콩나물에도 양념이 잘 배어들면 전분물을 조금씩 넣어주세요. 전분물은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어야 전분물이 엉키지 않아요. 전분물까지 넣었으면 이제 1분 정도만 볶아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불은 마지막까지 센 불을 유지해주세요. 그래야 물이 없이 맛있는 아귀찜을 만들 수 있거든요. 참기름은 개인 취향에 맞게 넣으시고 저는 매운맛을 좋아해서 이번엔 넣지 않을게요. 이제 다 된 것 같으니 넓은 접시에 담아볼게요. 미나리는 보기 좋게 고명으로 올려줄게요. 참깨도 솔솔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말린 아귀로 만드는 아귀찜이 완성됐어요. 어때요? 지금까지 보던 아귀찜과는 조금 다른 비주얼이죠? 비주얼도 다르지만 맛도 생물 아귀찜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생물 아귀로 만드는 아귀찜보다 쫀득쫀득한 살 맛이 좋고 감칠맛도 더 좋아요. 말린 아귀찜의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린 아귀로 아귀찜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보여드린 말린 아귀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착한 밥상TV의 유셰프였어요. 다음에 봐요.